이제 제 차례죠. 일단 제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,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은 기저질환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저질환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식수술까지 받은 꽤 중증 기저질환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감수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었고,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기저질환 이외에 또 아픈 데가 또 있는지 그 친구한테,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혹시 이 친구가 이런 기저질환이 또 있던가요?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아니었어요. 그게 들킨 거죠, 저한테. 뭐야? 처음에는 그냥 뭐 그래 뭐 말하기 힘들었겠지, 이해한다 뭐 그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, 저랑 저의 가족을 기망한 거, 그냥 그런 것들이 제가 너무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어요. 결혼이 어쨌든 목적 달성인 것처럼 느껴졌어요, 저한테는. 결혼 이후에 그 전 남편이 그 연애 때랑 다르게 저한테 달라진 것도 있었고, 사실 그 다른 질환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안고 가려고 했어요.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. 근데 이제 막연애를 한다고 친구 부부들이랑 모여서 이제 술을 먹는데 저희 시아버지한테 문자가 왔어요. 올해 혜경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게 올해 최고의 행복이라고, 행운이라고.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제가 너무 울컥해서 나가서 통화를 잠깐 하고 오겠다고 하고, 이제 아버님이랑 통화를 다 마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길에 남편이 나와 있더라고요. 저를 되게 찾았다고. 그러면서 이제 통화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. 거기서 이제 제가 다른 누군가와 뭐 연락할 그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의심하니까, 벌써부터 의처증 증세를 나타내면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너무 힘들 것 같다,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 갈라서게 됐죠. 그래서 헤어지게 됐습니다. 그게 답니다. 아픈 게 싫은 게 아니라 숨긴 게 싫었던 거죠? 아니요, 숨긴 것도 사실 속상했어요. 얼마나 속으로 속상했을까, 나한테 말 못하고. 근데 저는 제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잘 지낸다고 생각해요. 후회 없이. 갑자기 너무 숙연해져서 당황스럽고. 너무 멋있는데? 마음이 이제 크신 분이네. 그러니까 그릇이 되게 넓은 것 같아. 맞아. 고생하셨습니다. 지병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, 그냥? 그런가 봐. 근데도 최선을 다하고 할 때까지 다 했는데, 그냥 신뢰만 깨지지 않았다면 끝까지 안고 갔을 수도 있었는데, 그 얘기인 것 같아. 그 상황에서 신뢰까지도 안 주니까.
와, 이 어린 나이에 진짜 아이고. 힘드는 케이스네요. 네. 저는 이 이야기를 저희 가족 외에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그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. 저는 고등학교, 대학교 친구들도 이제 이혼 전에 결혼 생활로 인해서 다 잃었고, 그러니까 오로지 저는 이제 저희 가족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, 처음에 발달은 전 남편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퇴근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. 이제 빨래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야근한다고 한 날에 그 시간에 그 영수증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바람을 핀 거죠. 처음에는 이제 용서를 했죠. 용서를 했어 심지어? 용서를 하고 두 번째로 이어지더니 그러면서 총 두 번의 바람이 있었고요. 그리고 자꾸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. 싸우면 짐 싸들고 나가라고. 꼭 바람 핀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쳐. 뭐 같이 이제 시댁에 살고 있으니까 아버님께 말씀드리니까 이제 조금 나 몰라라 하시더라고요. 주변에는 이야기할 곳이 없었어요. 힘들다 보니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. 몰랐어요.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한 입을 덮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몰랐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출근을 해요. 그리고 퇴근을 하죠. 어느 순간부터 월급날이 딱 됐는데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 그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그러면 그 친구는 아무 일 없다시 돌아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점점 잦아지더라고요, 그 기간이. 그래서 이제 생활비는 다 제가 됐고 제가 버는 돈은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나 둘 하다 보니까 그 친구 명의로 된 걸로 못 쓰기가 되면서 제 명의를 이제 빌려줬죠. 저도 어느 순간 제 명의도 한계가 있잖아요. 나가야 할 돈은 많고 이 친구는 자꾸 벌리고 일을. 금전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저를 앞세우고 저를 방패 삼아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인 좀 회피를 하더라고요. 그 모든 빚이 이제 저한테로 오게 되었어요. 어떡해. 와, 여기가 최악인데? That's dope, man. 소송장을 이제 그 본가로 보냈는데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그 시간에 그 수령을 하지 않고 반응이 없어서 이제 소송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.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. 너무 힘들었겠다. 들어보면은 결혼 생활에서 힘든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
그 과정에서도 수진 씨가 노력하고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보이거든요. 근데 행복하지는 분명 않았을 텐데 뭘 지키고 싶어서.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. 응. 책임감이 엄청나 봐, 진짜. 저는 좀 뭐 질문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네. 고생하셨나. 그래도 지금은 용기 내서 세상에 나올 만큼 많이 더 단단해졌고 오히려 그 사람이 행복해서 저를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. 응. 큰 사람이다. 에이, 그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. 내가 진짜 괜찮은 것 같다, 수진이.